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번에 아침을 종목은 두산 테스나고요. 한주 시장이 일단 끝났죠. 한주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중심에는 역시나 뭐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어쨌든 간에 영역 안에 2차전지가 명확하게 있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또 2차전지 종목들이 약간은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 뭐 바이오도 올라가고 또 중간에 뭐 반도체도 한번 올라가고 명확하게 순환의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 한 업종에 대해서 그게 2차 전지든 혹은 반도체든 바이오든 바이오 쪽에서도 뭐 그냥 중소형주 이런 게 아니라 좀 덩치가 있는 중형주급, 대형주급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음봉을 보여주거나 조정을 보여줄 때 아, 이거는 뭐 얘는 지금 보면 안 되겠다. 이러면 이 업종이 반등이 나오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이 나와도 요즘에는 이전처럼 막 우리가 겁을 낼 만한 그런 조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약간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종목들을 좀 편하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 오른쪽에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두산 테스나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또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그 사이클, 박자, 이런 것들만 잘 이용하면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괜찮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내가 시장의 박자를 좀못 잡는 것 같다, 혹은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매매 또 같이 하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개인 매수 많이 들어왔죠? 확실히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 패턴에 그런 캔들이 나와줬고 아무래도 뭐 이런 식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혹은 기관들이 매도하고 했을 때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음봉들 뭐 사이즈도 사실 크진 않죠. 시가가 좀 뜨긴 했지만 오늘 종가는 2.4% 그리고 가격 라인도 38,000원에 좀 안착을 시켜주는 앞구간과 똑같은 구간이에요. 중요한 건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지금 뭐 대장주들 포지션도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 구간들 거기에서 조정을 같이 받고 있거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자리에 걸려 있고 코스피 흐름 괜찮고 2,500 넘어가서 미장 영향도 안 받고 계속적으로 업종 돌아가면서 시장 버텨주고 있죠. 이러면 반도체 애들은 움직이죠. 네, 오늘 같은 날뭐 LG 엔솔이 안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에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지수를 한번 끌어올려줬고. 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중간에 한번 올려줬죠. 예, 그러면은 다음 주는 또 심플하게 반도체 턴이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등 구간에다가 박스 뭐 하단이라든지 혹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추세상 어떤 저점 구간 이런 거에 다시 좀다 위치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를 순간적으로 이탈한다. 아마 여기에서 시가가 좀 밀린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양봉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 윗라인으로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중대형주 특성상 얘네들이 보여주는 패턴을 고려했을 때 네, 이런 흐름들이 늘 나와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저점 라인 구간에서 딱히 뭐 흔들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갭 구간 같은 거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거는 갭은 뭐 바로 메꿔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두 달, 세달 있다가 내려올 때, 그럴 때 메꾸는 경우도 많아요. 코로나 시기 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박스권을 보통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시가로 넘어갑니다. 근데 시가로 넘어가고 랠리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면은, 그러면 보통 진짜 두 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거의 한 1분기 주기로, 3개월 주기로 그 섹터 순환에 돌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올라갔다가 혹은 2개월 동안 올라갔다가 한달 동안 내려온다거나, 그런 흐름. 그럴 때 보통 갭을 메꾸지, 이게 진짜 시장 흐름 좋고 할 때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중대형주들한테 이런 갭 구간이 이 정도로 좀 작게 열려 있는 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예, 많이 미치진 못하고. 물론 뭐, 메꿨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오히려 또한번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최하단이에요. 이갭 열려 있는 자리가. 여기만 지켜주면은 추세에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지만, 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4만원 이하 구간, 여기에서는 분할로 제가 모내기 한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같은 타이밍에 분할로 야금야금 음봉 나올 때 모아가면은
얘네들은 또 추세를 한번 돌리면 한두 달, 세달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가 한달 밀리고 또두달 올라가고. 이런 거를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지금이 뭐 작년처럼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냐? 그것도 아니죠. 이제는 금리 동결. 뭐 인하까지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인하를 바라진 않고요. 이게 2022년에 1월, 2월. 이때도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을 때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업황이나 기대감은 이때보다 지금이 더 좋거든요. 이때는 명확하게 금리 인상이 딱 첫 번째, 두 번째 턴 돌 때였죠. 21년 후반, 그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쵸? 요 가격 라인보다 지금 어떻게 요 볼 때 지금 위치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어차피 저점인 거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만 유지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막 그렇게 겁먹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반도체 같이 지수에 명확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장기 투자나 시장이 우상향 보여줄 때 편하게 끌고 가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업종이나 종목들을 잡으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그거를 안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선이나 아니면 뭐 은행이나 금융주나 아니면 뭐 친환경이나 얘들은 한번 사이클이 돌 때 한번 쭉 올라가고 그냥 마냥 시장이 뭐 경제가 회복된다 이럴 때마다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산테스나를 좀 긴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찍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뭐 요즘에 나오는 조정에는 크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고 오히려 분할 관점 그게 그냥 가격 분할로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분할로 해가지고 매수한다든지 일주일에 내가 한 50주씩만 사겠다 혹은 뭐 내가 1000원 떨어질 때마다 뭐 100주씩 사겠다 그러면 이러다가 한번 빨간불로 전환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의 기회가 없거든요. 불타기 하지 않는 이상은 물타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좀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음봉 나올 때 사실 이거 제가 그 포스코 케미칼 찍을 때도 그대로 이야기 드린 거긴 한데 추세가 유지가 될 때는 그냥 음봉 나올 때 그냥 무념무상으로 아 오늘 괜찮구나 가격이 괜찮구나 좀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관점들 근데 음봉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올 때 아 망했다 아 요거는 가망이 없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좀 매매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힘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빨간불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로 팔아버립니다.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를 확실하게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 자체가 애초에 빠른 업종이 아니에요. 빠른 종목이 아니고 또 반도체는 테마주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 그 다음에 뭐 경기 사이클이나 순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니까 그런 흐름으로 볼 때는 23년에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포지션 자체가 아직까지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 정도로 딱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요 37,000원 뭐 가격까지 뭐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 들어오면은 진짜 그냥 여지없는 매수에 또 좋은 매수의 기회니까 단가 관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비중을 과하게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종목이든 좋지 않습니다. 비중은 늘 분할 관점으로 특히나 매수를 잡아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 분할이나 가격 분할 이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수익 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주도 업종들이 양쪽 시장을 하나씩 끌어잡고 올려주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추가 요거 누르신 다음에 우리 종목 신청 누르시고 두산테스나라고 남겨주시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업종 따라서 순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같이 매매하시면 좋으니까 저희 또 우리 종목들 이런 관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든지 2차전지 뭐 이제는 2차전지를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 다 하니까 편하게 요청하셔가지고 많이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